오늘은 2세 요법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인데, 우리 내신에 많이 나오는 있음새 주어 동사 구문을 주어, 신, 투 부정사, 그리고 바꾸는 걸 연습할게요. 기본적으로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있음새 다음에 주어 동사.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냐면, 데니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지? 데니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문장을 형태를 바꿀 건데, 형태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때 이 it을 비인칭 주어 is라고 해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가 뭐냐면 자리 채우기 용이야. 자리 채우기 용. 해석해보면 우리 해석 안 하지에는 데니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저기 비인칭 주어를 어차피 의미도 없는데 저렇게 놔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어서 저 자리를 채우기로 하는 거야. 누구로? 대 뒤에 있는 주어로 채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데니를 맨 앞으로 보내는 거야. 데니를 맨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 심이었으니까 여기를 심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get 안에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없으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to 부정사로 바꿔요. 그래서 to 쓴 다음에 뒤에 남은 동사들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데니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의 의미는 바뀐 게 없고 인 없어지고 덱도 없어지고 하면서 문장이 좀 더 짧고 간결해졌지.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요거 있는 게 보기 싫어서 굳이 왜 써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 뭐 할 거냐면 상황에 맞게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고 그거를 연습을 할 건데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 일단 얘를 가끔 보면 이거 가주어진 주어랑 뭐가 달라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가주어진 주어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뭐 분사나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통째로 앞으로 갈 수도 없어. 가주어진 주어랑 다른 거예요. 있을 때 따로 있는 부분이고 뭐 주의할 거냐면 동사가 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심 말고 어떤 애들이 있냐면 appear, 뭐 happen. 다시 이 동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당연히 심도 있을 거고 appear도 있고 happen도 있고 이런 동사들도 심이랑 똑같이 쓸 수 있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를 appears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연습하는데 보면 씬 말고 다른 동사들도 넣었는데 아, 다 이거 되는 애들이니까 넌 낫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해보면 되고 거기다가 추가 후 비동사 다음에 likely 뭐 unlikely 그 다음에 certain, 요런 애들이 있지?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와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It is likely that. Danny is working. Danny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Danny is likely to be working. Danny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형용사들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들어와요. 데니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데니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 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데니가 일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 할 것 같지 않다,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들어오는 애들도 이 seems that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주의해야 되냐면, 시제에 맞춰서 변형해야 돼. 얘네들 나오는 거에다가 플러스
이 심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제. 시제.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거 가지고 시제만 싹 다 바꿔서 연습해 볼 거예요. 같이. 첫 번째. It seems that Danny is working. 첫 번째 예시를 보니까 여기가 현재고 여기도 현재야. 시제가 같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anny를 맨 앞으로 보낼 거야. Danny.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을 그대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내릴 건데 앞에 있는 Danny에다가 수만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Danny는 3인칭 단수라고 하니까 심즈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To be working 이렇게 To be working 이렇게 간단하죠? 두 번째 이 다음에 심즈 다음에 대시 오고 Danny was working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 이 문장은 아까랑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현재 시제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과거예요. 시제가 달라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여기는 Danny 앞으로 보내고 여기 시제가 달라진 거지 여기는 그대로야. 그럼 여기는 똑같이 심즈 내려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o was working을 to 부정사로 바꿀 건데 시제가 다르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have been working으로 씁니다. 우리 to 부정사가 과거 의미를 나타낼 때는 to have pp 쓰는 거야. 그치? to have pp.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다르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to have been working으로 쓰면 돼. to have been working. 이렇게. have pp 언제 쓰는 거냐면 시제가 다를 때, 시제가 다를 때 그래서 to have been working. 세 번째는 이렇게 쓸 건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앞에 Danny를 쓰고 이번에는 여기가 심드니까 그대로 심드로 씁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봐봐 여기 과거야 그지? 여기도 과거 시제가 같지? 언제 쓴다고? 시제가 다를 때 시제가 같으니까 그냥 투부정사로 씁니다. Be working 이렇게 Be working 이렇게 마지막 거는 뭐겠어? 이 다음에 심도 오고 대도 오고 그 다음에 Danny had been working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과거고 과거 완료예요.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지? 두 개가 시대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앞에 똑같이 Danny 쓰고 여기 심도 그대로 쓰면 되고 심드는 손대는 거 아니야. 앞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그냥 심즈, 심즈, 심드, 심드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투 다음에 시제가 다르다는 표시 누구로 한다고? 누구로 한다고? 그래서 have you been working 이렇게 쓰면 돼. 지금 보면 심 자리는 시제 손 안 댔어. 수만 맞춰줬어. 근데 여기는 다행히 단수라서 그냥 단수 써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손댔냐면 여기 시제를 두고 앞에랑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 다음에 그냥 투부정사 쓰던가 to have pp 썼어요. 그죠? 그냥 투부정사 이렇게 쓰던가 have pp 쓰던가. 그래서 시제는 심의 시제는 흔들지 마세요. 시제 그대로 두면
뒤에 시드를 앞에랑 같으면 그냥 투부 정사. 앞에랑 다르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돼. 우리 연습 문제 그래서 뭐 있냐면 이렇게 동사로 된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 plus likely, unlikely, certain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심댓을 이렇게 바꾸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심투부정사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연습해보면 돼. 지금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되지. 돌아갈 때는 앞에 in 넣고 심즈 그대로 올려서 시즈 맞춰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대 뒤에 여기가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to have pp인지 확인한 다음에 시제만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해보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심대 부분은 이것만 하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